안녕하세요. 유용한 핀란시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유틸TV의 빵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먼저 스틱터와 에란토스입니다. 아참, 제가 오늘 이렇게 중앙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구독자분 중 한 분인 뚜뚜라는 분께서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저도 샘삐님처럼 이렇게 영상의 중앙에서 인사를 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집중이 되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앙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뚜뚜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틸TV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시켜드릴 틸란시아는 스트릭타입니다. 이 틸란시아는 남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이며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서인도 제도 최남단의 섬나라인 트리니다, 구야나, 스페인어로는 구야나라 하지만 영어로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가이아나 공화국, 수리남,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부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스트릭타는 저와 함께 한지 3년이 된 친구고, 이 친구는 저와 아주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는 틸란시아랍니다. 추후에 그 특별한 에피소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릭타의 특징을 보자면, 특징으로는 잎이 아주 쉽게 휘어진답니다. 하지만 이 잎에는 힘들이 다른 틸란시아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잎이 다칠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릭타는 일명 물돼지라고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왜냐면은 물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여기 보시듯이. 그리고 두 자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체인 친구이기 때문에 잎이 물을 엄청 엄청 많이 먹어요. 평소보다 더. 그렇다 보니 물을 아무리 줘도 말리고 말리고 또 말리고, 그 상태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주는 시기를 놓치면은 잎끝 마름이 바로 온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잎끝 마름은 걱정 마시고 물 주는 빈도 혹은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고, 추후에 잎끝 마름 정리하는 영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릭타가 물든다. 확실히 다른 틸란시아와 다르게 뭔가 강하게 물이 드는 것은 없었고, 구글링을 해봐도 솔직히 잘 못 찾겠고,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연두연두한 잎과는 다르게 조금 어두운 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약간 어둡게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몸통에서 이렇게 큰 꽃봉오리가 나온답니다. 현재 여기 꽃봉오리 사진의 스트릭타는 저와 함께 한 지 3년이 된 이 주인공이 아니고 친구에게 선물로 준 스트릭타랍니다. 그 후 이렇게 둥근 꽃봉오리와 함께 긴 꽃대가 나오고, 그 꽃봉오리가 벌어지면서 보라색이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한 이오난사, 시데이아나, 카푼메도사, 불보사와는 다르게 암술과 수술이 꽃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꽃만 찍기 너무 심심해서 제가 꽃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렸고, 꽃 사이에 꽃잎에 물방울이 맺힌 사진이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그 붉은 꽃대가 이렇게 꽃이 시들고 붉게 물든 꽃대도 다시 녹색으로 돌아오면서 시듭니다. 그러고 자구를 내준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이 가지 않는 친구였지만 계속 키우다 보니 성장하는 모습에 반하고 꽃에 반하고 질긴 생명력에 반한,
그런 애정이 가는 틸란시아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틸란시아는 에란토스입니다. 짜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에란토스 원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에란토스 원종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란토스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잎이 좀 딱딱하게 보이고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어이가 없네. 에란토스의 자생지로는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에란토스 원종을 키우고 있지 않고 이렇게 에란토스 변종들만 키우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그 에란토스 변종들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에란토스 변종은 작고 작은 에란토스 미니아타입니다. 이 친구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줄기에서 여러 자구들을 생성해냈고 그 자구들도 지금 풍성하게 잘 자라서 성체까지 잘 자라서 풍성한 클럼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풍성하죠.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 온 모습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친구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사진에서처럼 한 줄기밖에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그 에란토스 미니아타를 3년 동안 열심히 키운 결과 현재처럼 아주 풍성한 클럼프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란토스 변종은 에란토스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청동이란 뜻이죠.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굉장히 상태가 앞에서 본 미니아타와 다르게 상태가 좋지 않죠. 제가 이 친구를 나름 케어한다고 열심히 케어했는데 작년 여름 폭염 때 이게 틸란시아가 너무 더운 열기에 익어버려서 풍성했던 클럼프였는데 지금은 세 쪽으로 갈라졌고 그 중에 한쪽은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갔고 하나는 곧 또 서울로 갈 예정이고 나머지 한 줄기는 이제 제가 키울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브론즈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요게 입금마름을 제외하고 꽃이 피기 전에 물이 들면은 청동색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에란토스 브론즈입니다. 이 친구와 미니아타를 비교해보자면은 잎의 느낌은 감촉은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에란토스 미니아타보다는 조금 더 잎이 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에란토스는 에란토스 미니퍼플입니다. 조금 더 커졌죠, 덩치가? 에란토스 미니퍼플은 미니가 들어가서 소형종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퍼플이 들어간 이유는 보라색으로 물들기에 에란토스 미니퍼플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연광에서는 뭔가 보라색 빛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래시를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를 켜면은 중앙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른 잎과는 다르게 이렇게 물드는데 아마 이 친구도 꽃이 피거나 아니면 광량이 매우 좋을 때는 더욱 더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보라색으로 물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래시를 꺼보고 미니 퍼플도 마찬가지로 앞의 미니아타와 브론즈처럼 잎이 뾰족하고 딱딱하며 쉽게 잘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잎입니다. 하지만
미니아타와 브론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덩치가 크고 보라색으로 물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에란토스 변종은 에란토스 퍼플펜입니다. 퍼플펜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니 퍼플에서처럼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후레쉬를 켜서 지금은 확인을 해보면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입 중앙이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펜도 다른 에란토스와 마찬가지로 잎이 딱딱하고 쉽게 잘 부러질 것 같은 잎이에요. 근데 여기 중앙을 보시면은 뭔가 잎들이 특이하고 여기 잘려있는 게 보이시죠? 잘려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잎 한 장이 좀 기형으로 났어요. 왜냐면 그 잎이 현재 지금 보시는 새 잎을 다 감싸서 하나의 빨대의 모양으로 감싸서 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잎이 너무 특이해서 와 이게 내 퍼플펜의 매력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점차 부풀어 오르더니 새 잎들이 빨대 모양의 잎을 찍고 현재 이렇게 퍼져서 나왔고 그 잎이 시들어서 요렇게 잘라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과 같은 스트릭타, 에란토스, 그리고 에란토스의 여러 변종인 작디 작은 에란토스 미니아타,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구리빛으로 물든다는 에란토스 브론즈, 잎이 보라색으로 물든다는 에란토스 미니퍼플과 에란토스 퍼플펜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틸란시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틸란 탐구생활 시리즈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틸TV 빵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